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사롱에서는 최근에 노사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유성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마 유성기업의 간 부분이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원들한테 구타를 받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지만 오늘 그 문제는 논하지 않고 오늘 조간에서 봤던 한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노조원들이 2011년 무렵부터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같은 작업 공간에서 칸막이를 쳐가지고 노총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제2, 제3 노조에 가입하신 분을 분리한 그런 작업 현장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어느 교회에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이 차를 잘못 주차해가지고 이제 차를 급하게 빼야 될 분이 아마 문자로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서 차를 좀 빼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배를 보고 있던 분이 예배 다 끝나면 차를 빼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오고 간 그런 카톡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더구먼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웃을 수도 없고, 그한 시민이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뭔지, 그리고 또 자신이 치료해야 될 의무가 뭔지, 그 의무와 권리를 이 성인이 돼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유성기업에 관한 그런 노조원들 사이에 칸막이를 하고 작업하는 그런 광경, 그리고 사용자 측의 지시나 이런 문제를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근무 시간에 이탈해 가지고 납기를 맞출 수 없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행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권리하고 의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항상 권리와 의무라는 부분들은 꼭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대 시민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지켜야 될 상식이라든지 양식 같은 게 있게 마련이죠. 또 그와 같은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옳은 일은 해야 되지만 틀린 부분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아끼는 성향이 본능적으로 생기지만 타인의 소유물이라든지 타인의 재산을 배려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후천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의 문화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노조원들이 한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회사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회사라는 것은 계약의 덩어리죠. 계약의 묶음이죠. 계약의 조합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또 빌려준 사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런 계약체고, 그 다음에 또 주주와 전문 경영인들은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또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이고, 고용을 하는 사람과 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 사이에는 고용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죠. 또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납품을 받게 되면은 1차 밴드라든지 2차 밴드에게 당연히 그 계약 관계에 따라 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의무와 권리를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체란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더 말할 필요가 없이 계약의 종합, 계약의 총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순리대로 풀릴 수가 있죠. 지금부터 한몇해 전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출마를 할 뻔했던 한 오랫동안 외작의 기업에 근무했던 사람하고 논쟁을 한번 벌린 적이 있는데 그 논쟁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회사가 계약체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제가 아주 그냥 놀랜 눈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확실하게 계약이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작업장에 관해서는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이나 아니면은 지배주주가 작업장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계약에 따라서 회사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고용주의 지시나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의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죠. 그게 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게 주고받는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본적으로 고용주나 지배주주나 전문 경영인, 경영권을 가진 자의 명령이나 지시나 통제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뭐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까지 이제 작업을 했던 개성공단에 관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지배주주나 전문 경영인들이 직접 근로자들을 관리할 수가 없었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사업이 전개가 된 거지. 그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거기에 투자 요청을 받고서도 투자하지 않았던 한 경영자를 만났더만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데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저렴한 인건비라도 거기에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또 인상 깊게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은 애시당초부터 배우지 않더라도 소중한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 재산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모든 문명의 기초이고 특히 현대 문명이 가장 기초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사유재산권이라는 부분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회사의 근로계약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고용주의 지시나 관리하에 있지 않겠다라면 당연히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회사가 아니니까. 이게 자기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약간 가슴이 아프더라도 자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회사는 주주의 거고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이나 경영자가 현장을 지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제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권리 의무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권리 의무 관계 없고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희박한 것 같아요. 근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런 사회적 이슈도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모든 게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권리와 의무는 필연적으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 정의와 부정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뭐 부지런함도 있고 대외적인 시장 개방에 그런 혜택을 누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재산권 제도라는 것, 권리와 의무 관계라는 것, 정의와 부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유성 기업에 저는 기업 내부 사정을 뭐 상세하게 잘알수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아침 신문에 그 작업장 검사실인가 작업장 그 중간에 그 높은 칸막이를 하고 한쪽은 민주노총, 한쪽은 또 다른 노조에 속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하고 또 그렇게 설치한 중요한 목적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업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말 참 반성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옳은 게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누구를 편들자는 것은 아니고 옳은 게 뭐냐 이야기죠. 옳은 게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해야 이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사회가 굴러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